안녕하세요. 저는 모모 형제의 큰모모입니다. 아이스 버킷 챌린지 들어보셨죠? 지목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어요. 지목해 주신 아랑다랑 TV, 클리어 TV, 바빠토이님 감사합니다. 세 분이나 지목을 해주셨어요. 얼음물을 맞아야 되는데. 그래서 얼음 사러 가요. 가볼까요? 고고! 얼음 어디 있어요? 얼음 코 4번, 5번 사이로 쭉 보면 냉동고 있어요. 작물로 사는 거. 작물로 사볼게. 그 차가워. 완전 빠져 사는 거. 하나씩 넣는 게 안 좋지 않아? 와, 엄청 차갑네요. 잡았어. 와, 언제 잡이게야? 오, 완전 바깥. 오, 너무 차가워요. 너무 차가워요. 너무 차가워. 이거를 이제 머리에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었었을 때 고통이 루게리병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고통과 비슷하다고 해요. 그래서 잠깐이나마 그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얼음물을 한번. 얼음물을 뒤집었으면은 아직 우리 모모 형제들이 너무 어려서 일단 세수하는 걸로 할게요. 아,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. 아직도 아, 너무 싫어요. 차가울 것 같아요. 싫어요. 난 일단 해볼게요. 차가 얼음을 깨트려. 아우, 얼음을 깨트리네. 아니야, 나 얼음 땀이잖아. 나 이번엔 제가 지목한 차례죠. 대문박 장난감에 장난대 형님 인스타에 배추영아 그리고 마지막 도토스케 모모 형제 여기까지. 그러면 안녕.